금요일 아침 외신 포커스의 김희욱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버냉키 연준 의장의 FOMC 성명서 자체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이 기자회견에서 버냉키의 이례적인 직설 화법이 전 세계 시장에 상당한 추이를 몰고 와서 모두 지금 덜덜 떨면서 위험 자산을 모두 팔아치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글쎄요. 미국 다우지수 350포인트가 빠졌고요. 장중에 38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낙폭을 아주 조금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뭐 금요일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불편한 진실이 있더라도 모든 걸 다 전해드리고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제일 유명한 투자 전문지들의 헤드라인과 일면 기사들이 어떤 게 올라와 있나 제목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마켓워치 보실까요? 다우지수 일정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직접 언급한 것이 시장을 강타했다. 공포지수가 장중에 하루 만에 24% 급등하면서 그동안에 사실 정상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20선 밑에 있었는데 오늘 20선 위로 뚫고 올라왔다는 거고요. 다음에 금은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피바다, 블러드베스라는데요. 금 가격이 피바다 속에 2년 반 내 최저까지 급락을 했다. 다음에 중국 어제 HSBC PMI까지도 예상치를 하회하고 5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다. 중국하고 연준 우려가 동시에 유가를 공격했다. 다음에 미국 국채가 급락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2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고 국채 가격은 반대로 폭락을 했다. 그 다음에 영국 FTSE100 지수가 21개월 내 최저치로 추락을 했다. 이머징 마켓 중에서 자신들 나름대로는 좀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지난번에 금리를 올렸던 브라질 증시가 박살이 났고 브라질 화폐는 인 헤알화는 역시 동반 추락을 했다. 제가 뭐 안 좋은 것만 딱 뽑아서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전부 답니다. 이게 일면에 있는 내용 다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신 제목이 그렇고요. 좀 더 현실적인 이 투자 전문지의 헤드라인을 또 한번 넘어가서 보실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시겠습니다. 저는 무슨 담배 가게 그 흡연하다가 뭐 병든 분들 그런 CF 사진인 줄 알았는데요. 연준 폭격에 연기가 자욱했다. 상품, 주식, 신용, 자산, 금 모든 자산 가치가 동반 폭락을 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뭐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통신 유틸리티조차도 2.5% 모두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CDS 프리미엄 금리가 급등을 했다. 유로존 뭐 부채 우려 국가들이 있죠.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뭐. 피그스 국가 국채 금리가 동반 급등을 했고 니케이 선물지수가 간밤에 2% 추가 하락을 했다. 여기다 또 IMF는 그리스 지원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급락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든지 당연히 매수 기회, buy opportunity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거 한마디죠. 저가 매수에 대해서. 네, 그럴 이유가 아직까지는 조금 언급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한 월가의 자신감도 많이 꺾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서베이를 했는데요. 이 내용 한번 보실까요? 사실 뭐 9월 출구 전략이나 9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지만은요. 비율이 크진 않았었고 대부분 이제 연말에 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의 서베이입니다. 이제 어제 FOMC 하고 나서 어제 저녁에 첫 서베이를 했는데 아무래도 9월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44%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줄인다면 얼마나 줄일 것이냐? 200억 달러를 줄여서 현행 지금 850억 달러잖아요, 한 달에. 200억 달러 줄여서 650억 달러로 당장 9월에 축소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조사 결과라고 해봤자 6월 4일에서 5일 FOMC 전주였는데요. 그때 27%에 비해서 거의 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큰 폭으로 증가한 숫자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오는 9월에 양적 완화가 축소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그 FOMC 스케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제 다음번 FOMC는 7월인데요. 그때는 뭐 다들 휴가철이라 이럴 때 뭐 양적 완화 축소나 아니면 통화정책 기조를 좀 변경하기는 힘들 것이고, 다음에 8월은 FOMC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0월, 12월인데요. 10월은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민족의 대명절을 끼고서 연준이 또 이렇게 매파적인 기조를 드러내기 부담되고, 그 다음에 12월은 뭐 연말 쇼핑 시즌이고, 미국 대부분의 유통업체나 기업들의 이 실적이 절반 이상이 거의 이때 달성된다고 그러잖아요. 11월 그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연말 그리고 1월 뭐 사이버 먼데이 등등 이때까지. 그래서 이때도 역시 연준이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러면 결국 9월밖에 없지 않느냐. 폭을 좀 적게 줄이더라도 9월 달에 결국은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 남의 나라 얘기 아니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제 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이든 뭐든 반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코리아 리얼타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실 오늘 뭐 저가 매수에 힘입은 반등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긴 합니다만은, 월스트리트저널 코리아 리얼타임에 다음과 같은 기사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무디스 아시죠?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수석 부사장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인위적인 부양에서 성장으로의 이 기조 변화를 의미하고, 여기에 따른 조정은 물론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한국 수출주에 있어서 좋은 거 아니겠느냐. 어제 보니까 막 환율 무섭게 올라가던데요. 원화 가치가 다시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주의 실적 부양 효과가 있고, 이런 게 오히려 한국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좀 중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당장 뭐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오늘 당장은 또 한번 힘든 하루를 보내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 뭐 브라질 증시 저렇게 됐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좀 죄송하지만 IMF 때 우리가 그런 데서부터 이상 조짐이 나오다 결국 우리나라까지 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너무나 상황이 무서울 정도로 안 좋습니다. MSCI 한국 지수 지금 준비가 됐나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53대의 숫자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51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수치는요, 사실 코스피 1800 밑으로 내려가도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이상할 것 없고 우리가 아쉬울 것 없다. 1800도 우리는 뭐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투심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제일 사실적이면서도 열받는 증시 표현이, 미국이 재채기라면 한국 증시는 감기에 걸린다. 어제 선 조정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이런 날은 일단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지만은, 아주 앞에서 보신 대로 뭐 피바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외신에서. 하루 더 좀 각오를 하고 오늘 증시를 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아까 새벽 3시부터 조금 전 방송 들어오기 새벽 5시까지 한 2시간 넘게 한국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혹시 15분 동안이라도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가지고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